안녕하세요. 꿈돌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코나를 운영한 지한달 정도가 됐는데요. 그 소감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제일 메인이 되는 얘기는 아무래도 자율주행? 자율주행은 아니고 반자율주행 정도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주행 보조장치라고 하더라고요.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HDA라고 하는데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는 장치가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예전에는 이제 레이를 타고 다녔었고 그 전에는 이제 미니를 타고 다녔었는데 레이는 사회 초년생 때 타던 차라 진짜 개깡통이었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블루투스도 없었어요. 그게 뭐야? 크루즈 컨트롤이. 근데 미니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긴 했거든요. 근데 걔는 정속 주행 기능만 있지 과속 카메라를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. 그냥 달려요. 코나 같은 경우는 다 여러 가지 상황을 조절을 하더라고요. 첫 번째로는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합니다. 내가 만약에 세팅된 속도가 100이라고 할지라도 앞차가 80이면 80으로 유지하면서 달려요. 핸들 보조 장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첫 번째로는 차선을 잃는 경우가 좀 있어요. 보통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잃을 일은 없어요. 근데 이제 일반 국도 같은 데서 이제 달리다 보면은 뭐 사거리를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사거리 가다가 이제 사선이 끊기잖아요. 그러면은 엉뚱한 데 가더라고. 미니카를 트랙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지켜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얘가 처음부터 HDA 시스템을 켤 수가 없어요. 고속도로에 내가 차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아직은 조금 멀었구나. 요게 좀 되면은 누구한테 운전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초보 운전한테는 이 차를 맡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몇 가지 일반화의 오류가 좀 있었는데 테슬라 반자율주행 영상을 몇개 봤어요. 근데 앞에 차가 끼어드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나 봤더니 테슬라가 좀더 반응 속도가 좀 높긴 하더라고요. 제차 같은 경우는 왜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앞차가 껴들 그 조짐이 보여. 뭐 깜빡이를 켰다든지 머리를 이미 반쯤 들어왔어. 그러면 저는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. 코나는 진짜 거의 다 들어와야 속도를 줄이더라고요. 아이씨, 어떡하라는 거야? 나보고 내가 줄이라는 거야? 브레이크를 몇번 밟은 일이 있긴 있어요.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반응이 민감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코나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차선 껴드는 건 정말 스무스하게 서는데 이제 밀리는 구간에 있을 때는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현대가 좀 머신러닝이 조금 모자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요. 확실히 미니보다는. 예전에 미니로 장거리 뛰면은 핸들은 놀 수가 없거든요. 핸들은 절대 못 놔요. 100km 이상 되는데 어떻게 핸들을 놔. 앞에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. 시선 1, 2초 떼면은 100m는 넘게 가는데 운전하는 중에 카톡이 오면 되게 난감했었어요.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걸 되게 반가워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, 빨리 카톡 보내야지. 막 이렇게 보내고, 그리고 이제 또 보고 이제 다 운전하고. 코나는 그냥 시속 100km에서도 카톡 막 이렇게 보내고 다시 이렇게 보고. 그게 아직 좀 불안하긴 해요. 언제 또 트래킹이 풀릴지를 모르니까 조금 더 머신러닝이 더 많이 돼야 돼. 지금 머신러닝이 한 100기가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한 20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 머신러닝이 더 들어와야 그래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. 처잘 정도는 아니에요. 처자다가 진짜 황천길 가. 가끔 놓치거든요. 저 세상 가는 거죠. 제가 장거리를 뛰면서 이제 충전 중에 잤거든요. 꿈을 꿨는데 차가 달리는 중에 잠이 든 것처럼 그렇게 깼어요. 그렇게 꿈을 꾸더라고요. 와, 어떡해,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무서웠어요. 그래서 저도 완벽하게 믿지는 못하고 한 20% 정도? 정도는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코나 전기를 타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최대 항속거리가 406km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를 다 쓰지는 않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수명을 생각해서 50에서 80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만약에 제가 이제 장거리를 300km를 뛴다고 생각해봐요. 못해도 한 120에서 130 정도 달리고 충전 40분 하고 그리고 또 달리고 40분 하고 뭐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또 그렇다고 내가 뭐 충전 100으로 놓고 도착을 했어. 그리고 충전소 가서 충전을 해. 아셔야 되는 게 충전은 40분 되면 끝납니다. 40분 되면 자리 내줘야 되거든요. 여러 번 충전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40분 충전 양만큼만 달리고 또 충전을 하자 식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한 150, 120 정도가 되는 거죠. 만약에 내가 한 하루에 달리는 양이 100km 정도다. 그러면은 괜찮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달리는 양이 100km가 넘어가. 한 150km, 막 200km? 막 이렇게 돼. 200km면은 조금
조금 애매모호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기만 쓰는 이제 완속 충전기가 있으면 그래도 뭐 나쁘진 않겠는데, 나처럼 이제 집밥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고속도로마다 다 웬만하면 다 충전소는 있긴 합니다. 뭐한 개나 두개 정도? 나중에는 좀 충전소가 좀더 많아져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고속도로마다 그래도 한 10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,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.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충전하는 게 조금 많이 좀 지루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제 충전 물려놓고 40분 동안 뭐 하나 해서 라면 하나 시켜먹을까? 그래서 라면 좀 먹다가, 편의점 가서 뭐좀 사먹을까? 뭐다가, 뭐할게 없어. 그래서 차 안에서 그냥 뭐 있다가, 40분 다 됐네? 그래서 뽑고 다시 달리다가 의외로 좀 빨리 달아요. 80에서 50% 구간이. 충전 시간이 조금 많이 더 줄어들어야 될것 같아요. 제 차가 보통 고속 충전이 한 30, 40kW 정도 나오거든요. 테슬라가 120, 막 이렇게 되잖아요. 이래서 테슬라를 좀 사야 되는구나라는. 포르쉐는 200kW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도 빨리 200kW 빨리 다 돼야 되는데.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.